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야. 아직 밑에 부분은 이제 내가 이제 작업을 이제 이런 부분이지. 이 부분은 내가 아직 테이핑을 아직 안 뜯었어. 옹미무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캔디로 위를 잡아서 이렇게 블루로 이렇게 작업해. 아, 작업을 제가 이만큼 해놨습니다. 파인라인 테이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보는 거랑 같이 보이죠? 이 부분들을 이제 블루 캔디 페인트를 사용해서 여기에 이제 포인트들을 다 잡게 되고 캔디로 좀 더 이제 발광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작업이 들어가겠죠? 차가 빵이 너무 크니까 이거 내가 이게 너무 오랜만에 작업하면서 몸이 힘드네. 이 체력이 안 되는 거야. 나이 처먹으니까 이거. 아우씨 우랄. 치카노 촐로 스타일은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차가 차인지라 차는 이거는 다치 램 2세대 아메리칸 머슬 머슬 픽업에 가까운 차라서 이제 나만의 스타일이 조금 더 늦게 되는 스타일로 하되 거기서 치카노 촐로 스타일 커스텀을 해서 포인트들을 사용하는 몇 가지들을 이 차에다가 좀 녹여보려고 하는 거지. 어쨌든 나한테는 이런 거 하나하나 작업이 다 숙제이기 때문에 과제를 하고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야. 아직 밑에 부분은 이제 내가 이제 작업을 이제 내가 이런 부분이지. 이 부분은 내가 아직 테이핑을 아직 안 뜯었어. 아직 저 핫 밑에 립 부분을 내가 수정 보는 게 좀 있어서 수정을 다 보고 나서 베이스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 찍고 해야 되니까 아직 건들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블루 캔디를 사용해서 이제 촐로의 느낌을 쫙 들어가는 그런 포인트 작업. 이 라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인을 살리면서 거기에 리프 작업들을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실버 리프 작업이 쫙쫙쫙 들어가면서 이 캐치 부분은 이제 건들지 않고 이 캐치 부분이랑 이제 쭉 뒤로 쭉 라인들이 들어가잖아.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리프들 작업이 쫙 들어가. 리프들이 작업이 쫙 들어가고 또 이 부분에 리프 쫙 들어가. 탑은 없어. 탑은 공장 밖에 있어. 저기 이 탑에다가 이제 말린 바보샵 빡 로고를 빡 세게 넣고 섹시한 궁뎅이를 빡 해가지고 이 부분들하고 다 똑같이 실버라는 쪽에 이제 리프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캔디 블루 캔디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아직 탑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가지 톤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 화이트, 블루, 블랙 딱 이 정도만 딱 들어가면서 앞에 포인트들하고 딱 어우러지는 작업으로 뒤로 뒤까지 쫙 넘어가는 그런 작업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 조금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이제 작업을 마무리를 해야 돼. 페인팅 같은 경우는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은 작업이 안 돼. 그 온도를 항상 우리는 25도에서 28도씨를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지. 그 온도가 가장 최상의 온도라고 생각을 해, 나는. 오케이, 그러면 난 또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뿌린 거는 메탈릭 블루야. 메탈릭 블루인데 좀 플레이크 위에다가 베이스를 뿌려주면은 밑에 발광 효과가 조금 더 세지면서 메탈릭이 조금 더 강해지겠지.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제 메탈 블루를 좀 뿌렸지. 캔디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장미 무늬를 좀 포인트로 좀 주면서 작업을 들어가려 그래. 이런 식으로 파란색 캔디로 이제 안에다가 이제 장미 무늬를 좀 은은하게 넣어가지고 이제 좀 표현을 해봤어. 이게 이제 캔디는 다른 솔리드 베이스보다는 조금 더 늦게 말라 되게. 왜 그런지 몰라. 나도 NML 성분이 강한지 모르겠는데 마른 동안 이번에는 차 바디를 이제 해보려고 해. 이 후드에서 보였던 이거랑 같은 느낌으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은은하게 이렇게 자세히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짝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장미 무늬들이 살짝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장미 무늬를 여기다가 고스란히 이쪽에다가도 똑같이 블루 메탈릭을 여기다가 이제 표현할 거야.
이제는 베이스는 다 올라가고 이제 블루 캔디까지 베이스를 다 올렸어. 후드가 마르는 동안 이제 차체를 시작을 했고, 차체는 이런 스타일로 들어가는 거야. 아무래도 본넷이랑 컨셉이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여기도 저기 본넷이랑 똑같이 이렇게 장미 무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캔디로 위를 잡아서 이렇게 블루로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했고, 스카이 블루로 이렇게 이제 그라데이션을 줘가지고 이렇게 음각 효과를 더 주면서 뭔가 이제 포인트를 준 거야. 이제 블랙으로 이렇게 그림자도 이렇게 쫙 줘가지고 좀 더 안쪽으로 쫙 들어가는 느낌. 오늘은 이렇게 앞쪽부터 이제 본넷을 끝냈으니까 앞 범퍼에다가 이제 여기다 포인트를 조금 더 주고 쉐도잉을 아마 들어가게 되지. 아마가 아니지, 쉐도잉을 들어가지. 쉐도잉을 들어가고 나서 이제 뒤로 점점점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거지.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보여주냐면, 사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뭐 굳이 특별한 이유를 대라면, 예전부터 우리 많은 구독자들이랑 시청자분들이 이런 커스텀 페인팅 차에다 할 때나 바이크에 할 때 그 도장 과정을 되게 궁금해 했어. 나는 이제 항상 얘기했잖아. 그 궁금한 거를 내가 소화시켜 줄 수가 없었던 거야. 왜냐면은 PD가 항상 내가 작업하는 이 모든 시간을 나와 함께 해야 되잖아. 그래야 이거를 다 찍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럴 수가 없잖아. 중간중간으로 끊어서 보여줘서 그렇지, 이게 지금 열흘 정도 되는 작업이야. 열흘 동안 매일매일 풀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를 다 카메라로 PD가 붙어서 찍을 수가 없었던 거지. 하지만 나에겐 조그만 이상한 장비가 있어. 이거 이 장비, 이걸로 이제 내가 하나하나 찍을 수가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중간중간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찍게 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장미 패턴을 이렇게 주면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캔디 페인트를 작업을 한 건데, 여기에 지금 클리어 코트가 올라가지 않아서 이 정도 광만 보이지만은 이제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면서, 마무리 클리어가 딱 올라갈 때는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눈부시게 반짝반짝 거릴 거야. 우리는 항상 풀로 작업을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뭐해? 엄청난 광택을 내잖아. 일반 광택집에서 할 수 없는 퀄리티의 광택을 하지. 당연히 광택집에서 엄청난 퀄리티의 광택을 다 내지. 근데 우리가 이제 걔네들보다는 좀 더 광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이거를 시간 제한 두지 않고 광을 내기 때문에 그냥 바닥부터 갈아내고 광을 내. 그래서 그런 거야. 그거는 예전 거 찾아보면 알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일단 여기서 또 이거를 마무리 짓고 이제 옆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이번에는 이렇게 아까 보자기 싸놓은 것처럼 해놨잖아. 그거를 다 띄워봤어. 지금 한 요런 느낌으로 이제 딱 포인트가 잡혔다고 보면 돼. 이제 여기서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옆으로 넘어가야지. 지금까지 하던 이 방법들을 똑같이 하나하나하나 해서 옮겨. J like the letter, I'm making several waves. I know the mission is same. I made a splash, now all of my passes last like running a race with Usain. I keep it coming like this is buffet. 전체적으로 이렇게 블루 캔디를 다 뿌려놨지. 이제 얘는 클리어 코트가 올라갈 거야. 탑은 어디냐면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에 이제 화이트 라인이 들어가고 이제 블루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끝내놨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 했지. 여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좀 전에 보였던 거랑 같이 그런 효과를 똑같이 여기까지 쭉 해서 이 부분도 하게 되는 거지. 이 부분도. 여기는 지금 이제 말라야 되니까 문을 좀 열어놨어. 평소에는 종이 테이프 보이지? 종이 테이프를 쓰는데 이게 면적이 하도 넓다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비닐 테이프로 작업을 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이제 클리어 코트만 뿌리면 되는데, 클리어 코트 작업을 하기 전에 부스 청소가 들어가. 부스를 완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먼지 안 날리게끔 이제 청소기로 싹 돌리고 그 다음에 클리어 코트를 뿌리게 되지. 이제 또 저기 작업을 좀 해볼까? Moved on, turning the page. New spot, she's burning the sage. If he knocks, she'll turn him away. Said he's never begged, well he's learning today. That's it. Been living with less than a bit.
awful wish to make the wrong thing fit but it's hard head stick and the stars don't mix and his heart don't tick like 이제 클리어 작업을 끝냈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사실 샌딩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 리프들 작업이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리프 실버 리프 작업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게 되는 거야. 이제 블루 캔디를 살짝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또 컬러링을 또 하는 거지. 후드 작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 바디에도 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패턴을 다 주게 됐어. 이제 실버기는 한데 여기다가 이제 블루 캔디를 그라데이션 블루 캔디를 내가 먹이게 될 거야. 그라데이션 블루 캔디를 하면서 온화한 이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느낌을 주려고 그래. 이제 이거는 거의 다 끝나가 한 3일 정도에서 작업을 한 데는 끝날 것 같고 트럼프 탑에 말린 바버샵 로고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 로고가 들어가면서 2차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끝나고. 오케이, 오늘도 수고했어.